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련신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제 신내림 받은 지 얼마 되셨죠, 선생님? 저 지금 이제 5년 차예요. 아, 그럼 애돈 선생님이신 거죠, 선생님? 그쵸? 아, 그럼 이제 애돈 선생님이신데 오늘은 선생님 이런 촬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한 번에 생년월일이랑 성별 딱 이렇게 두 개만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싫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선생님이 또 저희 채널에서 처음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신발을 또 저희가 또 한번 죄송하지만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정말 생년월일이랑 성별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애돈 선생님이신 만큼 또 신점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1972년생. 아, 근데, 아, 나 지금 기분이 좀확 이거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욕을 들어먹으면 기분 안 좋잖아. 근데 막 사방이 되게 시끄럽고, 막 욕이 들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진짜 연예인처럼 되게 구설이 많이 돌고, 또 망신수도 있고 그러신데, 이분이 근데 자기 자리가 좀 아닌 곳에 좀 있는가 봐. 그래서 말들이 많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이분이 좀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분이 아닌데, 뭔가 무리하게 간 건지, 근데 이제 되게 예쁠 것 같거든? 사주가 좀 화려한 분들은 예쁘니까. 근데 그게 왜또 남자랑 관련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신분 지위를 해가지고 올라간 느낌이야. 신분 세탁 같은 건가? 그러니까 사주로 봤을 땐 되게 화려해요, 이분이. 그래서 사실은 왜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원래는 화류계, 요런 쪽으로다가 좀 그래 보이거든? 근데 이게 좀왜 관제 구설 요런 게 이렇게 많이 도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좀 좋지 않아 보여. 왜 진짜 말 그대로 뭐, 막 진짜 할머니가 막 뭐라 그래, 막 18, 조팔 막 이러면서 막, 막왜 욕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분이 성격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얘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성격이야. 그는 뭔가 좀 독불장군? 남말잘안 듣고, 응?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위에 있고 다 밑으로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 말에 따라줘야 되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만약에 여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남자 사주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우두머리 역할을 해야 돼서, 만약에 남자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휘둘러, 그 사람을. 손에 넣고 이렇게 만드는구나. 손에 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휘둘러. 그런 게좀클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안 따라주면은 사실은 그냥 또 아웃이고. 그래서 남자가 좀 이렇게 옆에서 힘을 또못쓸 수가 있다, 요렇게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세는 이 여잔 거야. 되게 좀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네요. 그쵸. 무서운 여자지. 성격도 있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또막 이러니까 그게 사실은 또 말에 있어서도 또 이분이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제 이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욕을 많이 먹어. 아, 좀 생각 없이 말을 하는 타입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똑똑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좀, 왜 술집 여자들이 하는 그런 약간 좀, 술집 여자들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은 이제 왜 뭔가 이제 유식해서 하는 그런 말들보다는 이 말이 천덕한. 아가 어가 다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말들이야.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그래서 욕을 많이 먹으실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그럼 실제로 선생님 이분이 예전에 화류계 종사자였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되게 직성이 높은 분이야. 그래서 왜 우리가 화류계 하면은 보통 이제 무당 사주, 뭐 연예인 사주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신줄도 좀 보여요. 그래서 왜 진짜 이 정도로 좀 강한 분이라 그러면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네처럼 요런 이제 위에, 그런 이렇게 좀 빌었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런 쪽으로다가 안 다닐 수가 없는 분이야. 아, 지금도 다니고 있다. 뭔가를 다녔든지, 뭔가를 했든지, 뭐 구슬했든지 저러든지 해가지고라도 뭔가 수단으로서라도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심줄이 좀 보인다고. 그러면 이분 연수님 봤을 때는 지금 남편이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아, 남편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나는 이분이 또 일부 종사도 힘들다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게 뭐한번 갔다 왔든지 뭐두번 갔다 왔든지 어쨌든 일부 종사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이랑 헤어진다가 아니라 이 남편이 있기 전에 한번 결혼을 갔다 왔던 분인 것 같다. 그쵸, 지금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한번 갔다 왔던 분인 것 같다. 그리고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딱 보니까 네. 애기도 보여요. 애기가 흘러간 애기도 보인다고요? 보여요. 그래서 흘러간 애기도 보여서 그런 거에 대한 삼심 벌전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웠다든지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거에 대한 벌전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왜 애기가 안 생기고 좀 그렇게 갈 수가 있죠. 아, 그럼 지금은 애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오. 그러면 이분 선생님 보시기에, 어쨌든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했잖아요.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사람의 지금 기분 상태는 어떤가요? 뭐 반성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반성이 없죠. 뻔뻔한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욕을 들어 먹으면은 좀 이게 사람이 겸손해지고 좀 자기 성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그냥 안면몰수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멘탈은 강해. 자기가 되게 잘난 사람이라서 무서울 게 없는 자기 사람이야. 아래로 보는구나. 그냥 자기가 지금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지. 그냥 안면몰수. 근데 그런 성격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거기도 해. 뭔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 주변에 오르내리고 이런 게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야. 그치만 앞에 나가서 뻔뻔하게 하긴 하겠지. 되게 이제 착한 사람인 척, 겸손한 척, 척을 하겠죠. 척을 한다. 그러니까 근데 두 차원이 그게 있는 거네요. 진실인 모습은 아닌 거죠.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약간.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분 선생님,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분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진짜 뭐 나쁜 방법이든 아니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온 분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를 뭐 이용을 해서라도 내가 봤을 때는 남자가 좀 위치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이용을 하셨다든지, 그러니까 알고 접근을 했다든지 좀 그런 느낌 있잖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뭐 사랑도 뭐 사랑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겠지. 그렇지 않아? 그쵸, 그쵸. 자기가 이상형이 그냥 이제 못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뭔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거야. 진짜 한 번은 진짜 좀 약간 저는 솔직히 좀 무서운데요. 선생님 말씀해주신 걸 봤을 땐 좀. 나도 무서워요. 좀 소름이 돋는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을 보면은.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 사람은 아닌 거지.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 이분 올해 운이 좀 어떻게 보나 하반기에? 올해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고 망신수 있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는 기본이고 좀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사람들이 계속 쪼아. 그러니까는 자꾸만 이제 뭐어뭐 진짜 막 죽어라 죽어라 이런 말도 나오고 막 미친년 미친년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자기가 뭔가 한마디 딱 하잖아. 그러니까 완전 이제 화살이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관제수인 거죠. 구설의 관제수. 그래서 뭔가 이게 또 어쨌든 높은 자리에 있으시면 금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옳은 돈이겠어? 대부분이 다좀 검은 돈이겠지. 그리고 이분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높은 자리에 있는 것뿐이 아니고 뭔가 자기 이름으로다 뭐 사업을 하시는 건지 저런 건지 그러신 걸로 같아요. 오, 근데 네. 그걸로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검은 돈이라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좀이왜 억지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자금으로다가 뭔가를 불려 나간다든지 좀 그러니까 열받을 만하지. 좀 그럴 일이야. 그러니까 스승님도 원래 촬영하실 때 이렇게 격행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격양된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언니 네, 저 와. 어쨌든 이분이 진짜 잘못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잘못에 대해서 말실수 한번 하면은 다 물어뜯으러 달려든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선생님 보시기에 이분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일 때면 언제 찾아올 것 같으세요? 내가 봤을 땐 머지 않았는데? 머지 않았고, 네.
지금 뭐 올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한 진짜 한 여름 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서도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은 하나 터지실 것 같거든요. 나는 그래서 되게 가시밭길에 서 있는 느낌이야. 알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해 주면 될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 예돈 선생님 신발이 너무 대단하신데요. 그래요? 분명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선생님 누군지 알고 찍으셨죠? 진짜 저희 지금 리얼로 찍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분이 누구인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리고, 영상 나오면 그때 선생님도 같이 확인해 주면 될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삼재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삼재가 내년까지 가니까 내년까지 되게 이분의 위기는 계속 떨어진다. 오케이,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본인 사주만 봐도 지금은 그런데 해운에서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더 거기서 이제 매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